먹방의 미트볼입니다. 네, 토요일 오후죠? 토요일 오후인데 어제 혹시 불금 보내신 분들 아마 늦잠 주무시고 편하게 이 방송 시청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제 불금을 보내는 관계로 어제 취중 상담도 했어요. 네, 저녁 몇 시였지? 11시 넘어서 했나? 막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두 군데 약속을 뛰느라고 맥주 마셨지, 와인 마셨지, 뭐 청아 마셨지, 이것저것 많이 주류를 섞다 보니까 확실히 어제 좀 많이 취한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방송을 하겠다는 일념으로 저녁에 또 와가지고 상담도 했었네요. 네, 뭐가 됐든 얼굴이 많이 부어 있고 그래서 좀 상태가 매력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메뉴는 아무래도 회장에 관련된 요리를 해야겠죠? 어제 낮에 한 아기탕 있어요, 아기탕. 딸기 났네요. 안녕. 아기탕 있는데, 이 아기탕을 가지고 오늘은 이제 데펴 먹겠습니다. 충분히 이걸로도 회장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탕 데펴 먹을 거고, 데펴 먹으면 또 미트볼이 아니니까. 오늘은 사과하고 오이, 깻잎을 이용해서 네, 오이 무침 만들어 먹을 거고요. 하나는 계란하고 브로콜리 섞어가지고 계란볶음 이렇게 두 가지 요리 반찬으로만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해장에는 뭐 이런 뜨끈한 국물이나 뭐 북엇국이나 뭐 김칫국 뭐 여러 가지 다 좋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야채를 좀 많이 드시는 게 해장에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늘 역시나 이 콜라비가 보라색이 없어가지고 콜라비가 아닌 것 같은데 무가 아니고 이건 콜라비예요. 콜라비하고 야채 따로 준비했고. 네, 평소보다 야채를 더 많이 먹기 위해서 오늘 네, 두 가지 더 준비할게요. 여기 왔네. 아유, 이제 팬이 붙어있네. 그래, 여기가. 자, 일단은. 두 가지 다 엄청 빨리 끝나는 요리예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면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심을 긁어내셔도 되고, 그냥 드셔도 되는데, 오늘은, 네, 그냥 해서 먹을게요. 오이가 약간 바람이 든것 같네요. 혼자 먹을 거면 이 반개면 충분합니다. 오늘 딱 먹을 만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깻잎 3장. 깻잎 3장 반 잘라서 비베니 안녕하세요. 깻잎 3장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사과. 오 샤라라님 안녕하세요. 많이 오셨어요. 사과도 준비해서 사과 많이 먹으면 빈속에 사과 먹으면 좋죠. 그래서 오늘 아직 빈속이라 재료가 잘 섞일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비배님 저렇게 인사성도 밝으셔가지고 정말 우리 황제와 태양의 기운이 가득하신 기분이 가득하신 우리 비배님입니다. 네. 이걸 꼭 말씀드려야 되는데, 춘천님이 안 오시네요. 춘천님이 안 오셔요. 자, 그 다음에 양파도 조금만 넣겠습니다. 양파가 겁나게 짰죠? 시골에서 엄마가 주신 거라서 엄청 작아요. 이거는 재료 이렇게 준비해 놓고, 자, 이쪽에는 마늘만 썰면 돼요, 마늘만. 인사로. 그런 거예요? 내가 눈치 좀 빠른데. 그런 건못 쳤어요. 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자, 그 다음에, 브로콜리. 오늘 이제 계란볶음 간단히 해서 먹을 건데, 여기도 사과 넣을 거예요.
사과도 이거 친구한테 얻어본 거예요. 양파 썰고 브로콜리는 오늘 그냥 따로 데치진 않고 이것도 시골에서 얻어온 거예요. 엄청 싱싱하죠? 진짜 딱 머리만 크기 엄청 신선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좀 작게 계란과 잘 어울리게 썰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치즈 하나 넣을 거예요. 엄마! 1 더하기 1은 귀여운 귀인이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또 딴 거 하시려고 그러지. 내가 검사하다 그러면 또 딴 거 하려고 그러지. 당신은 나의 산타. 고마워요. 자, 치즈는 조금 이따가 할 때 바로 하면 될 것 같고 오늘 뭐 따로 할 게 없습니다. 엄청 빨리 끝날 것 같아요. 네, 산타. 버려. 버려. 에따 좋았다. 아유, 얼지쌤 안녕. 부잉님 안녕하세요. 엄마 벌써 27명이 보고 있어요? 30명이 보고 있어요? 와우. 언제 이렇게 시청자가 될지. 이거는 이따가 오이 무침에다가 넣을 겁니다. 아, 개구리도 왔네. 안녕. 오늘 내 생일이에요. 주연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이 사과 무침하고 그 다음에 네, 브로콜리 계란 볶음 해서 먹을 겁니다. 이게 뭐 계란찜을 할까 어쩌게 할까 하다가 네, 그냥 간단하게 볶아서 먹으려고 해요. 두 가지를 한 번에 하는 신공을. 아이고, 행복하네. 주룩주룩주룩. 그러게, 지금 손님 많이 없어요. 와, 저런 또 다정한 멘트. 아우. 다정한 멘트. 아, 오늘 쉬는 날이에요? 개벌리? 쉬는 날이구나. 딸기랑 놀아요. 딸기랑 놀아. 자, 이렇게 준비하고. 무침을 먼저 할까요? 그러다 이거 탈 수 있으니까. 자, 오늘 이제 오이랑 사과랑 깻잎이랑 오늘 양파 이렇게 준비한 게 있어요. 보이시죠? 양념장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정말 소감탄을 해서 먹을 수 있는 반찬이죠. 아이고, 지지맨 나라짱님 초콜릿 6개 감사합니다. 또 한 번. 산타 산타 고마워요. 아, 네, 손 조심할게요. 아, 지지맨 나라짱님이 저의 팬이에요? 나라짱님인가? 열정님? 열정이라는 나라짱님이에요? 아, 너무 많이 떨었네. 딴 거 신경 쓰다가. 오늘 딱 반 개만 하면 되니까. 아, 그러니까. 나라짱님이구나. 안녕. 아, 뭐지? 간장 넣었어요, 간장. 당황했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제가 당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식초. 저는 약간 새콤하게 해서, 먹는 거 좋아해서. 네, 식초. 이거는 뭐 본인의 취향에 따라 하시면 되고, 식초 안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아, 바꿨구나. 그 다음에 고춧가루 한 스푼. 소금 넣고 그 다음에 아주 적은 양이지만 약간의 설탕이 들어가면 훨씬 맛이 좀 더 풍부해져요. 아, 은지 언니, 은지 안녕. 네, 설탕 조금 넣고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났어. 자, 깨소금. 뭐라고요? 아니, 아니, 나라짱한테 무슨 말 안 했어. 맞아서 고맙다고.
놀래님 안녕하세요. 아, 스테이프님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참기름. 아주 향이 강한 저희 엄마표 참기름. 양념장 끝.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양념장 준비됐고요. 여기는 어제 먹고 남은 아기는 하나도 없지만 지금 국물이 아주 시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 끓이겠습니다. 몇 살이냐고요? 30대입니다. 아, 오늘은 이제 오이 무침하고요. 그 다음에 계란, 브로콜리 계란 볶음 해장용으로 만들 거예요. 아까 훈이 왔었는데, 아이고. 아, 나라짱. 서포터가 고마워요. 나라짱이 아닌데, 나리짱. 나리짱인데, 자꾸 나라짱이래 그래. 나리짱. 그 닉네임의 의미는 뭐예요? 나리짱. 남자친구랑 다시 화해하고 잘 지낸다고 해서 언니가 진짜 기뻤어요. 훈아, 우리 드디어 은지가 왔어. 네가 그렇게 찾던 은지가 왔단다. 인사해. 심쿵이는 요즘 바쁜가 봐. 그냥 손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또 이런 거 무침은 조물조물 해줘야지. 조물조물 해줘야지 맛이 좋아요. 그래야 맛이 되니까. 다 먹으면 해장 되겠네요. 해장이 되겠어요. 향 좋아. 달달한 거 좀 반찬으로 드시는 거기 때문에 달달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네 그냥 사과 빼시고 그냥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해장용이라 온 사람 맞나요? 네, 토요일 오후인데도 많이들 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어머, 큐피트뽕 왔어. 안녕. 내 방송할 때마다 자취하고 싶다고? 진짜? 혼자 이것저것 만들어 먹게? 아, 진짜. 뽕이 왔네. 아, 낮에 하고 저녁에 안 했어. 저녁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저녁에 못했지. 오늘도 저녁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방송하고. 어머, 열애라치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아, 기다렸어? 아이고야, 어떡해. 미안해. 아무래도 12월이 되다 보니까 연말 연시라 이게 약속이 많네요. 자, 짜잔. 오이 사과 무침 완성. 5분 만에 초간단을 할 수 있는 오이 사과 무침이에요. 여러분도 아주 간단하니까 집에서 한번 이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아닌가? 그건 저의 생각인가요? 아, 이건 오이무침이에요, 오이무침. 아, 예, 알겠습니다, 교회님. 다시 제작서 해주세요. 자, 그리고. 아, 계란 풀 게 안 가졌네? 풀 거 가져올게요. 쓰레기통. 그 다음에 여기는 계란.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넣어가지고 찜하셔도 되고요. 오늘 찜은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오늘 좀 빨리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멋있지? 볶음으로. 계란 볶음으로 하도록 할게요. 여기 다들 식사하셨어요? 제가 오늘 좀 늦어가지고. 어제 늦게 자기도 했지만 일어나가지고 어제 먹고 미생 보느라고 시간을 보냈어요. 아, 송지 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계란을 잘 풀어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아주 간단하죠. 아주 간단해요. 처음에 약간 사람들이 좀 많이 오시나 하니 다 나갔어. 운동만 보여줘서 그런 거가. 아. 얼굴 보면 더 나가시려나? 아, 하초코랑 인절미 먹었다고? 아이고야. 아, 지호님은 식사 아직 안 했어? 아, 그렇구나. 왜 밥을 안 먹었어요?
얼른 빨리 챙겨 먹어요. 저 먹방할 때 같이 먹어요. 배달 음식 시켜 먹으신 분도 꽤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도 아침에 딱 냉장고를 열었는데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오늘 계란 먹고 하는 거예요. 어디 잠을 안 빠놨더니. 자, 내일은 좀 괜찮은 메뉴로 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해장국? 해장국 여기 아기탕. 아기탕으로 준비했죠. 우리 딸기한테 만들어 달라 그래요. 우리 개굴개굴 딸기한테 만들어 달라 그래. 짠, 어딨냐? 네, 리아입니다. 엄청 또 걱정해진다, 우리 딸기가. 한번 들으고요. 지금 이게 브로콜리가 한번 데친 게 아니기 때문에 먼저 그냥 한번 볶아서 먼저 볶을게요. 양파랑 계란 넣기 전에. 파란색이 있으니까 양파랑 사과 먼저. 1년 만에 축구했더니. 아, 엄마야, 아니, 생방이에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좀 어떠신지 모르겠네. 아무튼 조금 이따가 이거는 끝나고 우리 수다는 나눠보도록 해요. 이게 잘 보이나? 이것 때문에 잘 안 보이나? 양파랑 그 뭐냐 사과. 아, 이 요즘 이상해요. 아, 예, 지금 크리스마스 제 꿈에 왔습니다. 괜찮나요? 눈 붙여놨는데 눈 다 떨어졌어요, 여러분. 손목시가 다 떨어졌어요. 아, 뭐 만드는 거냐고요? 지금은 이제 브로콜리 계란볶음 만들고 있어요. 브로콜리 계란볶음. 옆에는 방금 만든 오이무침 만들어 놨습니다. 엄마! 네, 은마님. 네, 별풀 한 개로 99번째 생들어 감사합니다. 굉장히. 아, 어제 99번째였는데? 저의 100번째 생가에 한 분 남으셨네. 양파가 어느 정도 반 정도 통양해지면. 어머. 삐니님, 제가 100번째 생들어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삐니님, 고마워요. 드디어 제가 100명이 됐네요. 와우. 와우. 브로콜리로 살짝 볶고. 좀 자신이 없으시면 차라리 한번 데쳐가지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브로콜리는. 이때 소금을 살짝 한번 넣어줄게요. 조금 살짝 넣어주고, 후추, 후추이 어디 갔노? 여기 있네. 자, 후추 살짝 넣어주고요. 네, 브로콜리 색깔이 살짝 이렇게 녹색으로 변하면 이때 계란을 넣고 좀 약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때. 살짝 이불 동안 두고. 맛있겠죠. 이게 별다른 게 들어가진 않는데도 상당히 맛이 좋아요. 영양가도 좋고. 이럴 때 치즈 마지막에 넣어서. 아, 요리 한동안 해본 게 아니라. 그렇죠. 이때까지 해본 요리 해본 게 만 번이 넘지 않을까요? 만 번 아닐까? 그런 사람이 와이프면, 아이고, 그럴까요? 행복할까요? 행복하게 만들어줘야죠. 행복하게 만들어줘야죠. 자, 이것도 완성. 이제 국만 끓으면 돼요. 전공. 아, 워낙 어릴 때부터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치즈도 한장 들어갔기 때문에 별다른 소금도 간도 세게 안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계란 넣을 때 소금 좀 넣었어도 됐긴 할 텐데 오늘 제가 간은 치즈로 맞췄습니다. 됐어요.
완상. 자, 이거는 치우고 금방 치우고 올게요. 밥도 가지고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간은, 네, 간은 치즈하고 소금 살짝하고 후추만 넣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화사삭 치즈 살짝 뿌려가지고 마무리 할게요. 유후. 맛있겠다. 민자를 요즘 왜 이렇게 잘 붙이는지 참. 파슬리가루 있으면 파슬리가루도 좀 뿌려주시면 좋겠지만 집에 파슬리가루 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파마나 치즈도 안 뿌려도 상관없고, 뭐 피자 먹을 때 남은 거 이런 거 이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짜잔, 브로콜리, 계란볶음, 사과. 아, 택배로 보내주려고 택배비가 더 나와. 나루짱님, 택배비가 더 나와. 아, 차은아님 언제 왔어요? 안녕하세요. 자, 사과 오이 무침. 이렇게 하고 역시나 저의 이거 오늘 가, 옆에는 다 먹어가지고 조금 남아있죠. 콜라비, 콜라비. 네. 아, 어떤 맛인지 상상이 안 간다고요? 이게 좀 상상이 가는 맛인데. 오늘도 비번 반찬, 깍두기하고 김치 해서 먹어볼게요. 아, 오이를 못 먹어요? 딸기님? 딸기 왜 오이를 못 먹어? 찌개? 찌개는 어제 만들어 먹었던, 낮에 방송했던 아기탕. 아니요, 피클 방송 아직 안 했어요. 내일 할게요, 내일. 진짜로. 내일은 꼭, 네, 피클 방송. 예, 콜라비 피클 방송 한번 하겠습니다. 유후. 엄마야, 나라짱이 특별한 게 너님 최고. 고마워요. 양념하면 안 나는데? 아, 오이, 오이. 어, 나 오이 무침 엄청 좋아하는데. 오이로 생각보다 양념이 훨씬 더 맛있어요. 어, 참기름 좀 넣어주고. 얘기라고? 근데 오, 은근히 오이 싫어하는 사람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 향이 싫은가 봐요. 비린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싫어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렇게 해서. 아유, 비비님 다시 오셨네. 이건 어제. 이거 미더덕 보이죠? 미더덕은 콩나물. 아, 그쪽이 잘 안 보이시구나.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네, 20분 만에 제 두 가지 요리 완성했습니다.